어쨌든 소나가 라인 수압을 마음껏 보긴 한다면 2대1을 하다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수압입니다. 아직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내리고 네. 있어요. 네. 어휴, 제가 부산에서 비 맞고 준비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보다 좀 더우긴 합니다. 자, 경기 시작해서 아이 빅스가 날려보내겠어요. 자, 인자기 바로바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정글러는 카카오 맹기가 누누와 엘리트 선택했습니다. 다음 미드를 보도록 하죠. 자, 미드는 그라가스 오리아나. 야, 오리아나가 열렸고 가져갔습니다. 페이커. 그렇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장기 오리아나 라인전도 안 지고 한타기어도 좋고 스킬 활용도 좋고 근데 류 선수의 기량 또한 이건 절정이거든요. 아, 그럼요. 오리아나 너무 라인으로 좋겠죠. 네. 그리고 스코어의 충격적인 데뷔전 KDA 46 그 밑바탕에 이지리언이 있었고 아, 그랬었나요? 네. 그리고 상대 포어만 선수가 이들의 아이콘이었지만 마파노드가 월패하여 끝냈습니다. 네.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매니안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야호호! 브람주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고요. 네, 진짜 양팀의 SK텔레콤입니다. 네. 보라색 KT고요. 미니언 생성 비가 와서 3일째 안 보여가지고요. 네, 그래봐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께서 잘 보실 수 있으라 생각했고요. 물안경을 처치했습니다. 눈만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모자는 필요, 수영장에 스키는 모자는 필요 없는데 네. 여기 예. 잠들었습니다. 저마저 강하게 인게이지 열었다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수들은요. 네, 눈치 적당히 보면서 상대 적진영의 살짝 와드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쪽은 KT였어요. 네, 어쨌든 양 팀이 진짜 결승에 올라온 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고 봅니다. 진짜 마치 진짜 무림의 뭐 절대 고수들이 강호에 나와서 진짜 기존의 강자들을 꺾고 마지막에 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서 최종자를 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느 팀이 됐던 새 시대를 분명히 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은 처치했습니다. 그 모든 서킷 포인트가 다 오늘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결승전이 결국 LA 롤드컵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 아군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마법적인 적이 없는 두 팀이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 첫 적을 처치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KT 블리츠는 자 한쪽에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함께한 CJ 블리즈 프론트를 꺾고 올라온 유일한 팀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SK텔레콤 T1이 지난 시즌 우승팀이 그리고 선적이 MVP 5조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진짜 요로삼박의 경기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한병. 네, 저희는 정말 그 관객 여러분 저희가 천막을 썼는데요. 비가 오니까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비 맞고 해야 되는데 아, 화면이 안 보여서 천막을 썼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요. 네. 똑바로 보겠습니다, 대신. 네. 럼! 야하! 갑자기 와다나, 하나 빨간 거 썼고요. 아군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카이티브스킹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달리고 있어서 피마트 선수와 예, 비슷한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안진 그런 서포터이기 때문에 필살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양팀 워낙 승리를 좋아서 이것저것 따지면 다 좋아요, 솔직히. 네. 달반의 실수가 생기지만 저건 이제 늑대를 먹어서 그런지요. 예, 라인 잡을 누가 더 잘 버티느냐. 얼간이나 망상 도망치면 내가 찌르는 거 못 보잖아. 얼간이나 망상 누가 얼간이나 망상 얼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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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도망치면 내가 찌르는 얼간이나 망상 얼간이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얼간이나 망상 도망치면 내가 찌르는 걸 못 보잖아. 얼간이나 망상 그 무대에서 변수가 있는 환경에서 도망치면
놓치면 내 도망치면 내가 찌르는 걸 못 보잖아. 그리고 KT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초중반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포터형 정글러예요. 얼간이야. 얼간이야. 망치는 거야. 얼간이야. 망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좀 장점들을 초반에 살려나가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4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당신의 그렇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예, 그!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자르반이 귀찮고 볼을 진짜 위협적으로 썼을 겁니다. 그렇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예, 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보여줬을 텐데 일단은 당신의 뜻대로 정직한 코스 와서 라인 커버 위주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무난한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아,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경기 예,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네, 아무리 그 중요성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정글 돌거나 이런 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르반이라는 카드가 또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습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캐넨이 전멸 빠진 틈을 또 자르반이 잘 이용을 하면 캐넨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자르반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보여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자르반도 그렇고 또 거기에 술도 폭발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날카로운 소용돌이를 켜고 막 안으로 가져오려고 그래. 했는데 뻥 해서 바깥으로 그래. 튕겨나가는 그래. 그런 그림이 나오면 구른다. 구슬을 SK 그래. 펼칠 수밖에 없고요. 구른다. 잘했습니다. 구른다. 못 않습니다. 체력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구른다. 체력이 거의 반 이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에서는 이거는 그라가스가 그래. 밀리고 있어서 킬다운 이제 킬을 가져왔을 그래. 좋았겠지만 구른다. 올려는데 성공했고 그래. 오리아나는 그 저마를 그래. 살려놨어요. 와, 그래가지고 유 굉장해요. 예. 만라인전을 그것도 페이커의 오리아나를 상대로 만라인전을 그래. 예, 이건 그래. 치킨 손에 그래. 많이 봤고요. 그렇습니다. 네, 페이커 그런, 지배가지고 엘리스가 근처에 있는 것도 싸워 네. 그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 그걸 이제 먼저 네, 커버를 해냈고요. 그래. 자, 그래서 죽진 않았고요. 그래. 자, 누누가 미드 쪽 백업 페이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류 정말 듬직한 플레이예요. 네. 가는 것은 좋은 것 보여주고 있거든요. 페이커면 그래. 잡으면 롤챔프 우승입니다. 류는 공범이 뜯어보면 딱히 못하는 그래. 친구가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 예, 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정의의 아주 전장으로 평가당한 네, 그런 적은 처치였습니다. 정의의 정말 대마시아 그러니까 미드 싸움도 굉장히 재밌는 게 또 양 선수에게 상대에 대해서 어떻느냐라고 제가 전정으로. 물어봤을 때 비슷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적은 처치였습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전정에 대해서 워낙 진짜 대마시아 그리고 서로 잘하다 보니까 정의의 정의의 전장 정의의 전장으로 네. 실드는 정의의 전장으로 정의의 전장으로 대마시아 정의의 전장으로 가까워 정의의 전장으로 누누가 자르반의 아 자르반이 아니죠 앨리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엄마다 그리고 또 피드의 존재 또한 캐넬 상대 적입니다. 직발 공포 네 엄마다 그렇죠. 와 정말 네 엄마다 일단은 캐넬이 힘쓸 수 있는 조합이야. 그건 아니다. 네 엄마다 네 엄마다 우리는 열어줬는데 가져갔거든요. 과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리 예 그렇죠. 누나 같은 아리 네 유 선수가 아리를 워낙 잘 다룹니다. 물론 첫 경기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엄마다. 지금은 진영 공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상대가 지금 캐넨도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엄마다. 우리 아마를 보고 그라가스 있는데 이거는 이제 SK에서 네 엄마다 운영이거든요. 그라가스 우리 아마를 보고 그라가스로 맞닥대하는 그런 네 엄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때 보면 인터뷰에서 네 엄마다.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인터뷰도 할 정도로. 네 엄마다. 역으로 사용하는 케이티입니다. 네 엄마. 네 엄마다. 굉장히 신선고. 어쨌든 소나가 라인 조합을 마음껏 보게 된다면 2대 1을 하다가 공격할 수 있는 네 엄마. 와우. 오 예. 와우. 네 엄마다. 아주 시원하게 내리고 있어요. 네 엄마다. 오 예. 네 엄마다. 오 예.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엄마. 와. 네 엄마다. 내보내겠어요. 자 인생이 하나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정글러는 카카오 맹기가 누누와 엘리트 선택했습니다. 와. 미드는 가죠. 네 엄마다. 자 미드는 그라가스 오리아나. 야. 와.